넌 뒤졌어 이 새끼가. 그러면 쳐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어림놈의 새끼가 싸가지 없이마! 말라 그랬네. 이것들이 진짜. 아 형도 우리를 그렇게 놀라게 했으면은 이 정도는 좀 당해주고 그래요. 아 오자마자 성격 나오시네. 야 대가리 봐고. 아, 이렇게 뭐, 형. 아니 어디서 바다 냄새가 난다 했더니만 바이킹스 놈이 와 있어. 어? 아 이 형이 진짜 형. 나는 이 뼛속까지 드림질하고. 왜 이렇게 늦었어? 누적고 오느라고 늦었어? 이놈 이거 이거 혼내줘! 혼내줘! 강요하는 건 아니다. 이해할 수 없는 팀 운영이 계속되는 관계로 나를 비롯한 몇몇 선수들은 훈련을 당분간 보이콧한다. 동참은 자유야. 절대로, 절대로 보이콧을 강요하지 않는다. 나랑 형님은 훈련장을 비울 거야. 절대 강제성은 없다. 알았어? 예! 이상하게 네가 얘기하면 강제성이 있어 보여. 내가? 아까 분위기 좋았는데. 뭡니까 이게? 광고 판매 계약서예요. 많이 팔았어요. 그래서 드림즈가 가을 야구를 가게 되면 최대 이율을 3%까지 보장해주는 상품 등을 통해서 지역 기업과 지역은행의 상생을 보여주는 것도 좋은 선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드림즈가 가을 야구 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할 것 같은데. 강두기가 왔는데요. 그러면 가을 야구 가면 우리가 이유를 저렇게 높일 수가 없는데. 드림즈가 어떻게 가을 야구 가요? 세인하시죠. 돈 벌어 왔으니까 마음껏 쓰세요. 뭐 개인적으로 쓰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네, 고생하셨습니다. 저 재밌었어요. 뭔가 새하얗게 불타온 것 같은 느낌. 오늘은 좀 일찍 퇴근하셔서 가족들하고 같이 따뜻한 저녁이라도 함께 하세요. 애들도 기다릴 텐데. 뭐라고요? 진짜 미쳤나 봐. 갑자기 왜 반말을? 아니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무슨 아이들이 기다려요. 아 결혼은 안 하셨습니까? 아니 이세영 팀장이 결혼 안 한 건 알면서 왜 나는 결혼했다고 생각했는데요? 아니 운영팀은 항상 같이 일을 하니까. 예. 하여간 은근 편견 없는 것 같으면서 편견 많으세요 진짜 단장님. 그럼 왜 그렇게 일찍 퇴근하시는 겁니까? 아 제가 취미가 좀 많아요. 아 그래요? 사는 재미가 뭐가 있어요. 그냥 사교댄스 동호회, 레고 동호회, 삼국지 토론 동호회, 그리고 보드게임 동호회 이거 다 활동하려고 잠도 줄였어요. 설마 직원이 취미생활 좀 한다고 흘겨보는 그런 꽝막힌 상사는 아니시죠? 미안합니다. 아유 괜찮아요. 가볼게요. 선을 넘은 사람하고 다시 웃으면서 협상할 마음이 안 드네요. 내가 은퇴하면 포수 하나 트레이드해서 빈자리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나 봐? 소식도 빠르네. 어차피 우리가 우승이 목표인 팀도 아니고 그럭저럭 돌아가게 만들 포수 하나 못 구하겠어?
그리고 반말 좀 그만해. 어린 놈의 새끼가 싸가지 씹마! 예의를 술에 말아 쳐드셨나? 형수란 새끼. 공규야, 나도 타격폼 좀 잡아주세요. 타격 코치님한테 가, 임마. 아, 형이 민태성 코치 현역 때보다 더 잘하잖아요. 그리고 코치님들 폼 다 구닥다리예요, 구닥다리. 야, 이것 봐라. 뒷담화가 노련한데? 형이 나 타격폼 잡아주잖아요? 무조건 탈드림 잔다니까요. 배신자 새끼야. 자세 한번 잡아봐. 예! 내가 ER도 못 치게 봐줄 테니까. 너무 힘이 들어갔어. 오늘 약속 없고 심심한데 고기 먹고 싶은 사람은 8시에 라커룸에서 만나자. 고기는 먹어야지. 덤더! 근데 아까 임동규가 기숙말로 뭐라고 한 거예요? 그냥 욕했습니다. 욕이요? 아니, 뭐라고 욕을 해요? 넌 뒤졌어, 이 새끼가 X룸이 쳐 돌아서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너무나 잘 알 것 같네요. 근데 드림즈에 남아있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거기 있으면 우승반지 껴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어차피 너한테 난 개망나니 임동규지. 중학생 때부터 나한테 1,000원짜리 한 장씩 쥐어주던 아저씨. 야구장 앞에서 지퍼 팔다가 나만 보면 손 흔드는 아줌마. 내 응원가. 그물망 흔들면서 내 이름만 부르는 술 취한 아저씨. 나한텐 그게 더 중요해. 알아? 이기는 것밖에 모르는 새끼야. 임동규가 단장님을 데리고지 않았어요? 뭐예요? 한방 먹긴 했습니다. 어디를요? 들어갑시다. 병원 안 가셔도 돼요? 네, 나중에 갈게요. 아닌 것 같아도 일단 믿어보려고 했다고 했죠. 잘하셨습니다. 제가 표현이 좀 인색한 편인가요? 네. 믿어줘서 고맙습니다. 이거 어때? 야, 단장님 것도 이거 하나 살까? 근데 단장님 취향이 좀 까탈스럽잖아. 사진 찍어서 물어볼까? 아, 어? 찍어봐봐. 아, 진짜. 나온 김에 사려는데 취향에 맞으세요? 번호가 저장돼 있네? 장갑 안 낍니다. 업무 때문에 편의상. 이게, 그러니까, 아, 한재희 씨도 저장돼 있고 마케팅 팀장도 저장돼 있고. 좋아서 그래. 아니 뭐 위험한 일도 없을 것 같고 이제 더 이상 번호를 외우고 다니고 싶지가 않네. SBS